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페미 여러분, 데일리카입니다. 자, 오늘 이 코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게임 중 블루스크린, 그리고 튕김, 그리고 조립을 하고 났을 때 이지 디버그, CPU 메모리에서 D램이죠. CPU D램에서 LED불이 점등되고 작동이 안 됐던, 그리고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시스템으로 입고가 됐습니다. 일단 고객분하고 상의를 좀 해보니까 CPU는 라이젠 7600X고요 메모리는 DDR5 16기가 두 개라고 합니다. 삼성 메모리인 것 같아가지고 삼성 5600MHz 16기가 두 개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이지 디버그에서도 LED 불이 들어오는 거 봐서, 그리고 삼성 메모리 5600짜리 16기가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아, 메모리 불량일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거든요. 지금 현재 메모리 테스트, 멤테스트 86으로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벌써 막 빨간 숫자가 막 많이 모였죠. 에러가 지금 1479개고요 지금 한 46분 돌리고 있는데 약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부터 에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메모리에 문제가 있다. 일단 16기가 두 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떤 게 불량인지, 둘 다 불량인지, 하나가 불량인지 빼고 한 번씩 더 돌려봐야 될 것 같고,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 보면 메모리 불량이 뭐 아직까지도 꽤 많이 들어오네요.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13500, 13100 해서 4대 세팅을 하는데 16기가짜리 4800이거든요. 그러니까 4개로 주문해서 오늘 받았는데 4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었어요. 그럼 불량률이 사실 꽤 되죠. 혹시나 하고 아 불량 안 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4800이니까 좀 더 낫겠지 라고 해서 장착을 했는데 불량이 났어요. 아직까지 메모리 불량이 꽤 된다. 그래도 메모리 하면 삼성이 하는데, 메모리는 DDR5 같은 경우에 삼성은 조금 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오늘 메모리 4개 받아서 불량이 하나도 없었으면은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4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니까 좀 그러네요. 이번 시스템도 메모리 불량이 주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, 일단 저는 메모리 하나씩 빼서 돌려가면서 어느 게 불량인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CPU 온도부터 해서 그래픽카드 온도, 뭐 버닝 테스트 이런 걸 쭉 얘는 작업을 해야 돼요. 처음에 조립을 할 때 CPU하고 D램에 이지 디버그 LED 불이 들어왔다는 거 봐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사용자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메모리 장착을 할 때 처음에는 따끄닥따끄닥 소리도 잘 나고 결착이 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소리가 났는데, 여러 번 탈부착하다 보니까 처음하고 달리 좀 느낌이 잘 안 나더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. 근데 그럴 수 있어요. 메모리 슬롯이 처음에는 좀 뻑뻑하게, 새 제품이다 보니까 뻑뻑하게 되어 있지만 메모리 탈부착으로 자꾸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다 보면 저 슬롯 자체가 조금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그런 빡빡함, 따그닥 따그닥 이런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5600 메모리 인식하고요. 메모리 16기가 A2번 뱅크에 장착이 되어 있고 한번 돌려봐야죠. 자, 지금 첫 번째 16기가 2번 뱅크에 꽂아서 테스트하고 있고요. 한 사이클 끝났고 지금 두 번째 사이클 들어가고 있는데 에러 없이 잘 진행되네요. 벌써 테스트하는 시간이 1시간 4분 30초 됐습니다. 꽤 오래 걸리죠? 메모리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또 나머지 요 메모리 하나 꽂아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모리 테스트가 끝났습니다. 좀 희한한 게 제가 메모리를 듀얼에서 싱글로 하나씩 테스트해 본다고 했잖아요. 메모리를 각각 하나씩 장착을 해서 멤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 돌리면 에러가 안 나요. 지금 현재 5600짜리 16기가 듀얼로 두 개를 동시에 장착을 해서 메모리 테스트 하니까 에러가 나네요. 그래서 지금은 삼성 메모리 두 개 빼고 저희 매장에서 가지고 있는 킹스턴 메모리 퓨리 5200짜리 16기가 두 개 장착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두 개죠. 현재 지금 1시간 동안 메모리 테스트 돌려보고 있는데 에러가 없이 잘 작동하네요. 고로 삼성 메모리 불량은 맞다. 얘는 듀얼 구성으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메모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메모리 불량이라고 확정은 짓고 나머지 이제 뭐 3D 마크가 됐든 파이널 판타지가 됐든 그래픽카드 관련 테스트도 진행을 좀 하고 뭐 문제가 발생하는 증상이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한 하루 이틀 좀 더 해볼 거예요.
번인 테스트 작업을 한 다음에 고객분하고 상의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삼성 메모리 문제는 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안녕.